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자연도 전문가입니다. 오늘 같이 볼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네, 오늘 그래도 장이 어제 그 나스닥 시장에 비하면 그래도 꽤나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뉴스는 뭐 카카오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뉴스는 아니겠지만 현재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 대략적으로 이 카카오 주주분들의 아마 마음을 대변해 주지 않을까 해서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타이틀 보면 이젠 주식 안 하겠다, 하락장에 증시 떠나는 동학개미들,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이야기 나오고 코스피 붕괴됐다 나오고, 사실 이 정도 하락은 그러니까 시장에 좀 빠질 거다, 이런 예상은 많은 분들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셨는데 이미 뭐 고점에 들어가서 이미 마이너스가 어느 정도 그 나온 상태에서 하락을 맞게 되면은 사실 손절하기가 쉽지 않죠. 예, 그리고 국민주로 불리는 대형주들이 연일 추락을 한다. 네, 코스피 빠지면은 이러한 국민주 삼전이나 뭐 카카오 네이버에 최근에 여지없죠. 예, 그리고 뭐 개미라고 하는데 뭐 개인 투자 분들이 최근 굉장히 힘든 시기는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체로 내림세,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코스피 200의 하락폭이 더 클 때도 있습니다. 순간순간.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라고 지금 시장에서 꼭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시름이 깊어진다, 뭐 코스피 하락, 힘들죠. 비트코인도 최근에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뭐 부동산 제가 정확하게 막 그렇게 뭐 투자에 열을 올리지는 않지만 뭐 금리가 많이 오르니까 부동산도 좀 시장이 전환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잘은 모릅니다. 예, 그리고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하면서 시장 안정에 적응할 것. 하지만 딱히 그렇게 하는 건 없을 겁니다. 매번 그랬습니다. 네, 2500선 붕괴 신적 가속줄 개미 눈물의 손절. 지금 손절하면은 아마 계좌의 데미지가 좀 상당할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 분들이 최근에 매수했다기보다 다 2022년, 2020년부터 21년에 대규모 유입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때 주식을 사가지고 좀 중장기의 관점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손절하려면 진짜 눈물을 머금고 손절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대형 성장주를 중심으로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나가 있습니다. 뭐 오만전자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눈만 뜨면 신적과 경신, 네이버, 카카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최근에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인 뉴스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인플레 공포, 사실 인플레 공포가 없는 종목은 없죠. 근데 인플레 공포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더 많이 떨어지는 종목이 있고 덜 떨어지는 종목도 있고 올라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뭐 항상 카카오를 볼 때는 사람들이 네이버를 같이 보고 또 최근 주가도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죠. 네, 뭐 별 내용 없습니다. 뭐 연초 FED 금리 인상 똑같죠. 네, 뭐 나스닥 시장 빠질 때 많이 좀 빠지고, 카카오 오늘 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 그 카카오 영상 자체가 아무래도 카카오에 저는 좀 부정적인 포지션을 갖고 있다라고, 부정적인 시야를 갖고 있다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물론 지금 보유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그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말이 좀 안 좋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바뀌는 거는 크게 없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종목을 이 주식에 너무 몰입을 하게 되면은 특히나 어떠한 특정 종목에 좋아질 거야, 뭐 괜찮아질 거야, 뭐 진짜 그 주식에 사랑에 주식 그 종목이랑 사랑에 빠진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시야가 좁아지고 판단력이 좀 흐려질 수 있다. 그거는 저는 무조건이라고 보고요. 주식은 그냥 주식대로 나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주식이 좋은 주식이지, 왜 나한테 회사가 진짜 좋다고 하더라도 나한테 손해를 가져다 줄 주식 종목은 결국에는 나한테 좋은 회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편할 것 같습니다. 오늘 카카오 시가가 75,000원 바로 아래에서 시작을 했는데 오늘 시가부터 좀 많이 밀렸죠. 사실 뭐 어제 터치했던 가격대에서 조금 더 밀린 가격이긴 했는데, 그래도 시가 부근에서 이 하방으로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이 라운드 피규어 구간으로 봤을 때 뭐 7만원을 향해서 또 갈 수도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오늘 흐름 좀 중요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지수가 이 오후 들어서 반등세를 좀 보여주고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으면서 카카오는 75,000원은 일단 지켜냈다. 75,000원 라인은 일단은 지켜냈습니다. 오전에 잠깐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 잠깐 밑으로 액션을 주는 거, 그거는 시장이 반등할 때
다시금 종목이 주가가 회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이 딱 투매가 나올 때 이때 구간을 깼다고 해서 바로 뭐 내가 정한 선절 라인을 이탈했기 때문에 던진다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좋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투매가 나올 때 시장에서 어제와 오늘 같이 좀 가파른 매도세가 나올 때는 한 턴 정도는 지켜보신 다음에 오히려 뭐 다음 날이나 뭐 기술적 매도 아 기술적 반등 구간을 줄 때 보통 그럴 때 매도하라고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예, 투매에 동참하기보다는 오히려 한 단계 한 턴 늦게 매도하시면은 조금이나마 예, 뭐 손절을 한다고 하면은 손해금액을 줄이실 수 있을 거고 근데 사실 뭐 요즘 같은 분위기에 기술적 반등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죠. 일단 수급 상황을 한번 보면은 예, 카카오는 오늘 양매수가 들어왔네요.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계속 5일 연장으로 양매도 흐름이 나왔었는데 예, 오늘은 그래도 이 카카오 주가 방어를 해준 모습입니다. 예, 외국인들 매수해줬고 전날 판만큼 거의 다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은 어제 판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금투랑 투신 연기금 상호펀드에서 예, 매수를 해줬고 딱히 매도를 보인 주체 예, 이런 거는 사실 매도라고 보기 힘든 수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한 고비는 예, 넘긴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뭐 FOMC 당연히 성장주들은 금리 영향을 최근에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뭐 0.75냐 예, 0.50이냐 예, 이 얘기 때문에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는 뭐 0.75를 하든 50을 하든 둘 다 시장에 지금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예, 선반영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정도 공포는 충분히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카카오는 이 구간으로 저는 단기간에 바로 8만원 윗구간을 회복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게 최근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외면을 받았기 때문에 추후에 지수가 뭐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아마 반등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지 않을까. 예.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원체 주가 많이 오르기도 했고 물론 지금 반절 가까이 하락을 보여주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최근에 좀 저점 흐름을 보여준 종목들이 이 턴을 한다거나 예, 그런 종목들이 여러 개 보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최근에 기관이나 예, 외국인들이 힘주어서 힘을 좀 줘가지고 매수를 하던 종목들 아마 당연히 이런 종목들부터 아마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는 어쨌거나 8만원을 지키는 데는 실패를 했기 때문에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당연히 8만원을 먼저 빠르게 회복해 주는 거겠지만 만약에 순서가 좀 늦어진다 반등이 빠르게 나오지 않는다 하면은 일단 7만 5천원 구간 지켜야겠죠. 사실 이 가격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8만원이나 뭐 7만 5천원, 7만원 예, 이런 라운드 피규어 구간을 꽤나 잘 예, 버텨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 맞춰서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만약에 뭐 손절을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예, 손절을 하신다고 하면은 그냥 한 번에 뭐 손절을 하는 것보다 분할로 어느 정도 뭐 다른 종목에 내가 투자할 만한 여력을 좀 만든 다음에 이 종목들로 오히려 최근 시장에 좀 강한 흐름을 보이는 것이 강한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을 매수해가지고 수익금으로 조금씩 조금씩 덜어 나가시면은 카카오가 지금 물론 마이너스 폭이 크긴 하지만 예,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지금 전부 다 손절을 내가 하기에는 마이너스 금액이 크다. 예, 그러면은 일부 투자금을 확보해서 투자금으로 조금 지금 시장에서 현재 시장에서 예,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로 매수하시는 거는 어떨까? 어차피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진짜 잠깐 뭐 1년 이렇게 하신 분들 아니고서는 결국에는 다시 주식을 하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제가 아까 이 뉴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예, 눈물의 뭐 손절인지 뭔지 막 나왔었죠. 예, 눈물의 손절. 요거는 조금 저는 가성비가 좋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손익비를 따져도 너무 좀 단기간에 큰 손해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좀 다른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사실 어제 오늘 이 시장의 흐름이나 이 주가의 움직임에서 크게 뭔가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저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예, 오늘 내일 FOMC 예, 하고 그 다음에 결과 나오겠죠. 이후에 종목들이 누가 먼저 치고 올라가는지 누구는 빠지는지 누구는 못 올라가고 빌빌 기는지 현재 이탈한 그러니까 최근 이 이틀 동안 하락이 컸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밑으로 밀렸거든요. 밀려있는데 밀려있는 구간에서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이것이 좀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지금 시장에 예,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종목 간의 성적표가 좀 명확하게 차이가 날 거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그 네이버에 허브경제TV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은 저희 홈페이지 이렇게 다 보실 수 있는데, 저희 뭐 VIP 회원분들 뭐 어떤 매매를 하고 있고 오늘 어떤 종목이 수익이 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다 가감없이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뭐 카카오 친구 추가, 그 다음에 이벤트, 저희 지금 6월 달에 가격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데 이쪽에 저희 회사 소개에도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스페셜 이벤트 6월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이쪽에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시고 아이디 HRB2019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좀 마무리하겠고요. 사실 뭐 오늘까지의 흐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내일부터가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